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나태문인협회 창립총회에 참석을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도 우리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인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반가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투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와시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제법 하는데 아직 충청도 사투리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발음대로 그냥 와시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발관에 가면은 앞에 앉으면 커다란 대형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이 거울이 밀어니까 그냥 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 아저씨는 굿모닝이나 굿데이 이 말을 아는데 이제 밀어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밀라는 자고 그냥 그 긴 머리를 빡빡 밀어서 결국에는 이 미국인도 당황을 하고 또 이발사 아저씨도 당황을 했다. 이게 바로 뭐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21세기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아태문인협회를 앞으로 소통이 잘 되는 협회로 이렇게 지향을 하게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이 게임은 이미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이게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게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목표는 산 꼭대기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토끼가 달리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 뒤에서 거북이가 느릿느릿 달려옵니다. 방심을 해서 그만 낮잠을 자다가 느림보 거북이에게 졌다고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끼가 열을 받았습니다. 재시합을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토끼가 달렸기 때문에 쉽게 토끼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70년대와 80년대의 속도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성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존 자원이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북이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느림보 거북이로 태어나게 하셨나?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거북이는 자기의 장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토끼에게 재시합을 요청을 하는데 산꼭대기가 아니라 저 섬으로 목표점을 정하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의 경쟁력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습니다. 숲속에서 단체전이 열린다고 하는 방이 붙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팀워크를 이뤄서 단체전에 출전을 합니다. 육지를 달릴 때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뛰고 강을 건널 때는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건너서 결국에는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21세기의 팀워크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태문인협회를 팀워크를 잘 이루는 이러한 그 협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조그만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남녀노소가 간신히 벌거숭이 말을 면한 채 살기 위해서 불길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옷 입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부르시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태문이 옆에는 앞장서는 주인의 정신을 지향하는 단체가 되도록 지향을 하겠습니다. 낙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봤습니다. 떨어질 낙자의 그 씨앗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태문인 옆에 어떤 씨앗을 이렇게 뿌려야 할까? 어떤 씨앗을 우리 아태문인 옆에 이렇게 떨어뜨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문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태문인 옆에 어떠한 낙수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할 것인가? 이렇게 또 함께 그 생각을 해보는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지면서 나가서 이제 우리 아태문인 협회가 우리 한국의 문단에 어떠한 씨앗을 이게 떨어뜨려야 할 것인가 이를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는 이러한 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태문인 협회가 정치색을 배제하고 정말 순수한 문인 단체로서 또 우리 회원 중심으로 이렇게 그 협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립 종회를 맞이해서 아태문인협회 가족 모두가 창작활동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폭넓은 작품마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회원 여러분들을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